2023 세계 스카우트 대회에서 한국 불교 체험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독일 스카우트 대원이 삭발까지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2023 세계 스카우트 대회가 공식 폐영한 후 독일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이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찾았습니다. 범종 타종과 법고를 치며 사찰 문화를 체험한 대원들 중 8명이 템플스테이 퇴소를 앞두고 삭발식을 가졌습니다.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님과 차담 중 남자 대원 6명과 여자 대원 2명이 삭발을 직접 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법주사 측은 밝혔습니다. 부주지 각운 스님은 직접 삭발을 하고 머리카락과 함께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. 운영미숙과 폭염과 태풍 등 자칫 얼룩으로 남을 뻔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한국 불교 문화체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.